피부에서 빛이 나요. 너무 예뻐졌어요. 반짝반짝. 되게 수분감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번에 직접 제품 개발에 참여한 핑크크림 시즌3 덕분이라. 제가 평소에는 사실 촬영이 없을 때 메이크업 거의 안 하고 핑크크림 하나 정도만 바르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핑크크림이 새로운 시즌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써왔던 어떤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이번에 네. 참여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네. 직접 오실 줄 몰라가지고 네. 놀랐습니다. 핑크크림 1,2는 진짜 피부톤을 화사하게 하고 생기있게 만드는 데는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커버력은 만족하셨나요? 네,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얇게 이제 발리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면서 네, 그런 효과가 되게 크더라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어디에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조금 더 발전해서 어떤 탄력이나 네, 그런 물광 피부 느낌? 약간 광채 피부처럼 피부 속부터 탄력이 차오르는 탱글탱글한 피부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왜 막 마사지 받고 나오면 피부톤이 환해지면서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화장품 케이스는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파우치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용하기 편하게 거울도 달려있고 또 스파츌러가 안에 들어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네, 리필 용기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제품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발라보시겠어요? 와, 텍스처가 완전 달라요. 쫀쫀하죠? 네. 오, 향도 너무 좋다. 와, 탱글탱글한 핑크빛 진주 느낌? 정말 쫀쫀해서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탱글했죠. 오, 진짜 되게 수분감이 많아졌어요. 색깔 예쁜 거는 역시 유지 그대로 하고 거울도 달려있고 네. 스파츌러도 있고 생적으로 써서 쓸 수 있게 여기에 물광을 얻는 거지.
아니 원래 시즌 1, 2도 진짜 좋았었어요. 사실 그 핑크 빛깔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이번에 시즌 3에서는 탄력성까지 가미해서 물광, 핑크 물광까지. 그 핑크빛을 살리면서도 물광을 연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연예인들도 사실 메이크업이 아니라 원래 피부가 좋아야지 광이 나는 거 아닌가. 그쵸. 좀 기초 제품을 굉장히 튼튼히 바르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시즌 3로 나온 거는 정말 그런 피부 보호의 효과도 나면서 맞아. 좋아 보이는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진짜 이런 제품이 나올지 몰랐고 평생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 드디어 나왔어요.